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몸에 맞지 않은 옷이 됐다며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때 길게는 10년까지 임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문구로 업체들이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각서나 계약서로 남기지 않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금융권에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수장은 낙하산 인사로 채우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해 은행에 집을 넘기고도 빚독촉을 받는 서민들이 많은데요. 이들을 위해 집을 넘기면 모든 채무부담을 없애주는 비소구 대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일 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자리에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되어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1987년대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국회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과 호텔, 레지던스 분양에서 2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문구가 많은데요. 이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는지 꼼꼼히 봐야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수익형 오피스텔 10년 임대보장, 상가 투자 10년 임대보장, 경기도 오산의 한 레지던스에서는 월 63만 원, 1년간 756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흔히 쓰는 분양 마케팅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수익률만 기대하고 투자에 나설 경우 나중에 수익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관계에서는 부장 내용이 담겨 있지만 실질적인 이행 관계 능력에서는 자금의 유동성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은 업체의 약속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부실해지는 경우 청구권만 남는 업계에선 일정 기간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각서나 계약서로 남겨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체가 시행했던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을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 설명입니다. 해당 업체가 과거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 실질 객실 가동률을 확인하고 투자 수익을 제때 배당하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소시행사라면 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수익을 보장해주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둘 경우 투자자의 수익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증기간이 끝난 후 객실 가동이 예상만큼 나오지 못할 경우도 있는 만큼 시행사의 재무상태 파악도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시중은행 성과제 도입과 관련해 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융공기관들처럼 노조가 대화에 나서주기 기다리지 말고 이사회를 통해 처리하라는 시그널로 해석되는데요. 직원들에게는 성과를 강조하면서 정작 윗선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여전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주 조직 내 2인자 자리인 전무이사에
홍재문 전 한국자금중개 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홍 전문은 재정경제부 금융허브과장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 담당관, 외교통상부 주 OECD 대표부 공사참사관을 거친 관료 출신입니다. 은행연합회 전무직은 금융위가 지난 2014년 낙하산 관행을 없애겠다며 전관 출신이 단골로 가던 부회장 자리를 없애고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라는 취지로 새로 만든 자리입니다. 결국 새로 만든 자리도 낙하산이 차지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임명된 황록 전 우리파이낸셜 사장도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신보노조는 민간 출신이라고 해도 정권 실세가 개입된 것이면 낙하산이고 관치금융이라며 자격 부족으로 판단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황 이사장의 낙하산 논란이 일어난 것은 우리은행이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51%를 가진 정부 소유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도 행장에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가 선임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낙하산 논란이 이처럼 커진 데는 최근 정부가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가 한몫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면서 그 누구보다 성과가 중요한 수장은 낙하산으로 채우니 불만이 높은 겁니다. 정부는 금융권 종사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강요하기에 앞서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소형 SUV 시장의 왕좌를 놓고 국내 업체들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소형 SUV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던 폭스바겐의 티구안이 리콜 파문으로 주춤한 사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소형 SUV 시장을 잡기 위해 가격과 실용성을 내세우는 등 저마다의 특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최근 소형 SUV 시장이 뜨겁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 차종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8만 대 규모였던 소형 SUV 시장은 연말 1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저마다의 특색으로 소비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소형 SUV의 대표 주자인 쌍용차의 티볼리는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습니다. 티볼리는 1,651만 원에서 2,346만 원으로 소형 SUV 가운데 가격 경쟁력이 가장 높습니다. 이에 도전장을 내민 차량은 한국 GM의 트렉스입니다. 지난 17일 출시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트렉스는 디젤 모델 기준으로 최고 출력 135마력에 달합니다. 연비는 기아차인 니로가 단연 독보적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니로의 공인 연비는 리터당 19.5km, 경쟁 차종 중 가장 높고 친환경차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르노 삼성의 QM3는 차체와 지붕, 시트 등의 색상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내년 초 현대차도 소형 SUV를 출시하는 만큼 소형 SUV 시장에서 선택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네이버가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법인을 별도로 설립합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에 더욱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가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개발 조직을 별도 법인으로 만듭니다. 미래 기술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2013년 설립한 기술 연구 조직 네이버랩스의 일부 조직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네이버랩스는 인터넷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로보틱스와 모빌리티, 스마트홈 등 실생활과 관련된 융합기술 연구에 매진해왔습니다. 새로 탄생할 법인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창현 CTO가 신설 법인의 대표이사와 네이버 CTO를 겸직할 예정입니다. 서포트할 수 있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회사의 경쟁력의 가장 근본이라고 늘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이해진 이사회장은 오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 데뷔 2016에서 기술 싸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창업자는 국경 없는 인터넷 시장에서 구글, 페이스북과 경쟁하려면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며 좋은 기술과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 회장은 내년 3월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유럽에 머물며 유럽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개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 컨퍼런스인 데뷔 2016에서는 네이버의 음성 대화 서비스인 아미카와 자율주행 그리고 실내외 공간 정보를 측정하는 이동형 로봇 M1이 선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역의 파파고, 브라우저 웨일 등의 연구 진척 상황도 소개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서울경제TV가 개국 8주년을 맞이해 국내 방송사상 최초로 해외선물 실전투자대회 해외선물의 신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이 대회 오리엔테이션 날 해외선물 전문가들이 모인 곳에 양한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고의 해외선물 트레이더들로부터 매매 노하우를 배우고 직접 투자도 해볼 수 있는 실전투자대회 해외선물의 신이 오는 31일부터 개최됩니다. 박노주, 황금연못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매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중계, 토너먼트 게임 형식으로 최종 우승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선물의 신은 서울경제TV가 CME그룹 KR선물과 협찬 제휴를 통해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달인 비전과 기술 제휴를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3D와 VR 촬영이 가능한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문가들의 투자 현장을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해외 선물의 신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몰랐던, 간과하고 있었던, 그리고 특히 그 위험 관리에 관한 것들이 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이뤄지는 해외 선물의 신은 방송 승점과 누적 수익률로 일간, 주간, 월간 최강자를 결정하며 12월 23일 리그 우승자를 뽑습니다. 11월 중에는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는 실전 투자 대회도 열립니다. 해외 선물의 신 프로그램은 소셜미디어 아프리카TV,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되며 네이버 캐스트, 푹TV, 곰TV를 통해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는 31일 서울경제TV에서 첫 방송되며 12월 31일까지 매주 월금 오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생방송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해 은행에 집을 넘기고도 계속 빚독촉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등이 집값보다 많기 때문인데요. 어려운 서민들이 집을 잃고도 계속해서 생활고를 겪는 일을 막기 위해 집만 은행에 넘기면 모든 채무부담을 없애주는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비소구대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 비소구대출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비소구대출이라고 하죠.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비소구대출은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은행에서 채권 회수에 나섰을 때 담보로 삼았던 주택의 경매 낙찰가 등이 대출금에 못 미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추가적인 채권 추심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다가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로 집이 처분된 이후에도 나머지 빚을 갚을 때까지 가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집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까지 은행에 묶이는 절망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담보로 잡힌 집만 가압류되면 나머지 빚은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상품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인 겁니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12월부터 서민지원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이용자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민들이 빚에 허덕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상품인 것 같은데요. 이 비소구 대출을 정식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이 이렇게 다시 나타난 이유는 뭐죠?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암코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인수한 4,891건의 부실주택담보대출 중 주택을 경매에 붙여 매각한 이후 무담보로 전환된 채권은 절반에 달하는 2,242건이었습니다. 유암코는 주로 은행에서 사들인 기업, 가계부실 채권을 운용해 수익을 얻는 부실채권 투자 전문 회사인데요. 유암코가 사들인 부실 주담대 채권 중 절반가량이 무담보로 전환됐다는 뜻은 대출자가 집을 넘긴 뒤에도 빚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사례가 그만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LTV, 즉 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있고 집값 급락 사태도 없었기 때문에 담보로 잡힌 집을 넘기고도 빚이 남는 경우는 드물다는 입장이었지만 상당히 다른 통계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집을 넘겨도 빚이 남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인한 이자와 수수료가 원금 대비 평균 14.6%에 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소구 대출을 도입하면 실제로 어떤 효과들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내수 경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은행에 넘기고 나서도 빚이 남는 상황에서 가게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가계가 늘어나면 소비가 위축돼서 내수 침체와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또 비소구 대출이라는 안전망에 희망을 얻은 서민들이 주택 매입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깐깐해져서 부실 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안정적인 여신으로 취급해서 담보만 있다면 개인의 신용도나 경기 위험을 상대적으로 덜 반영합니다. 하지만 비소구 대출은 채무 증가에 대한 위험을 은행이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은 더욱 엄격하게 대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장점이 많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이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비소구 대출을 믿고 본인의 능력에 맞지 않은 과도한 대출을 받거나 집값이 급락했을 때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부도를 내는 전략적 파산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과도하게 엄격하게 해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소구 대출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경제 상황에 맞는 유연한 담보 인정 비율 관리와 담보 인정 비율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보험과 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곤경에 빠진 서민들을 위한 비소구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을 갤럭시 7 엣지나 갤럭시 7 S7으로 이 두 종 중 하나로 교환하면 내년 출시하는 갤럭시 S8이나 갤럭시 노트8을 구매할 때 1년치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2년 약정을 기준으로 기기 할부금 12개월치를 납부하면 나머지 12개월치를 면제하고 새 기기로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보상 프로그램은 지난 11일까지 갤럭시 노트7을 사용하다가 이미 갤럭시 S7이나 갤럭시 S7 엣지로 교환한 소비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갤럭시 노트7을 갤럭시 S7, 갤럭시 S7 엣지, 갤럭시 노트5 등으로 교환하는 가입자에게 3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과 통신비 7만 원 등 총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종전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에서도 비슷한 추가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핀테크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현재 연간 5천억 원에서 1조 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열린 핀테크 통합 포털 오픈식에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 로드맵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면 2단계 로드맵은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핀테크 발전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3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통화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기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가 오는 27일 열리는 삼성전자 임시주총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내 증시 큰손인 국민연금 등이 찬성을 표명한 가운데 나온 사실상 첫 반대 의견입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 부회장이 삼성 SDS와 삼성 에버랜드에 대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수혜자이기 때문에 사내 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될 경우 앞으로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선임 반대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직무나 성별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1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서울 시내의 고가, 저가 숙박시설은 공급 초과 상태지만 중간 가격대 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아반떼가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91만 3,152대가 팔려
1,382개 모델 중 네 번째로 많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롯데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은 37억 5천만 유로로 스위스 듀프리와 미국 GFS 그룹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아침에는 꽤 쌀쌀했지만 한낮엔 따스한 햇살과 함께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이 점차 흐려져서 내일은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바람이 다소 강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보다는 중부지방에 비교적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에 20에서 5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쪽에서 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오늘은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오늘 밤 서해 5도와 중부 서해안 일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요. 대기 흐름이 원활한 데다 비로 인한 세정 효과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대전 12도, 한낮에는 서울 21도, 대전 1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지방 아침에 속초 11도, 강릉 12도, 한낮에는 속초 17도, 강릉 1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 낮 기온은 광주 20도, 부산 21도, 제주는 24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금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주말에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넷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